이띠인지 저띠인지도 모르고 살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내가 개띠인지 돼지띠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본인이 개띠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올해는 시작과 변화의 운이 들어오셨어요. 작년까지는 답답하고 내 몸에 갇혀있고 힘든 행복이었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었거든. 올해 뭐 시작과 출발을 하셨어요? 전혀 없어요. 왜 시작과 출발을 안 했어요? 올해는 하나의 시작이 운이 들어오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와 일곱은 성주라는 운이 있고 시작의 운이 있거든. 그래서 올해는 시작의 운이 가을에라도 뭔가를 잡든지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혼 혹시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 올해나. 남자 애인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와 일곱에는 거의 90%가 사람이 들어와요. 배우자? 배우자가 아니라도 남자가 들어와. 본인은 내가 겨울생이지만 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나가라든 안 나가라든 나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다 휘짓고 나가는 사람이야. 맞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움직인다 소리예요. 근데다가 내가 외골수지만 그래도 이 외골수를 외골수같이 본인은 안 쓰려고 해야 한대요. 둥글둥글하게 그래도 뭔가를 잘 이렇게 어울리게끔 하려고 하신대요. 근데다가 내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도 우리 본인은 계획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착한 성향을 갖고 있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보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남들보다 더 빨리 좀 하고 싶고 내 한 해에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 8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딴 사람들보다 많아. 근데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 모르겠어요.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도 뭐 소개팅 받았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언니하는 김씨 언니하는 33세도 운이 있었고요. 7에도 한 번 더 운이 있었거든요. 결혼이. 근데 이제 지금 올해 한 번 또 있어 이제 남았어. 근데 우리 언니 자체가 내가 또 본인은 결혼에 대한 아직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다. 아니요. 최근에는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있겠지. 네. 최근 생겨서 소개팅이라는 것도 좀 하고 했는데. 별 볼 일이 없었잖아 지금. 근데 과연 제가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짝은 있다. 결혼은 해요.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도 고민인데 없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짝 있어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조금 혼자 살 수는 없다 그걸 느끼니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긍정적으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본인은 아까잖아요. 주인이 뭔가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나가서 해야 되고 본인은 부진한 성향이라는 소리는 내가 요만큼 있어도 그걸 어떻게 쪼개 먹고 1년 365일 4계절을 다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남자에 대한 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있었겠지. 근데 지금 계속 사람을 만났대도 언니야 겨울이나 되면 다시 사람이 하나 들어오겠다. 또 겨울이 돼야 돼. 뭐 그 소개팅이나 연결. 왜냐면 지금은 또 사람이 들어와도 되잖아. 별 볼 일이 없단다. 겨울이 되어야 사람이 들어오셔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답니다. 동지딸이나 섣딸. 근데 우리 언니는 화려한 거, 이쁜 거, 움직이는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쪽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금융영업하고 있어요. 금융영업은 뭐야? 설계사. 설계?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잘 맞는 이게 잘 맞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일 고민이었던 게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설계는 맞아도 조금 안 맞다 설계 할머니 나오신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지금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바꾸긴 너무 힘들다. 그냥 해라.
그래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아 공인중개사 부동산 나는 그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설계사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은 건지 아니면 같이 겸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예 뭔가 잡체인지를 하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가게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 변수는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좀 준비를 하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세요. 공인중개사. 근데 시험이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붙을 이게 어차피 한 번에 붙이는 저거는 그건 2년이 무조건. 그건 무조건 2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1차 보고 2차에서 시험 붙을 운이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그 공부를 그럼 안 했잖아. 했어요? 네. 아 조금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빨리 해야 된다. 10월 달인가 있는데. 네네, 맞아요. 뭐 1차 2차 있으니까 1차 보고 2차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쪽이 더 맞는 건지. 근데 부동산이 난 내가 볼 때 더 잘 맞다. 공인중개사가. 그게요? 사기업사가. 예. 본인은 추운 겨울에 태어났지만 본인이 안에 있는 성향보다는 바깥에 있는 성향이 더 잘 맞거든요. 근데 설계사도 외부에 다니다 보니까 맞는 것도 그나마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 딱 회사 규율이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같은데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영업은 이 설계사는 틀려요. 이거는 내가 지금 설계사 하는 그 영업은 정말로 우리 언니가 김씨 언니가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영업이고 부동산의 영업은 뭡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하고도 잘 맞아요. 그 사주 자체가 이 사주가 부동산이 더 잘 맞습니다. 만일에 갈아타려면 나는 부동산을 갈아타라고 싶다. 예. 겸업은 안 되고? 처음에는 겸업을 한다 소리 나와요. 하다가 한 2, 3년, 4년까지는 경험을 하다가 5년 뒤에는, 4년 뒤에는 내가 볼 때는 아예 부동산만 딱 한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잘 맞고? 부동산이 훨씬 잘 맞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은 있고? 네. 올 내년에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내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운이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없다 언니야. 내후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차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밑에서 일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하는 건 지금 할 때는 아직까지 차리지 말고 좀 배워갖고 경험도 좀 쌓고 근데 좀 이따가는 차려야 된다. 넌 밑에서는 돈이 안 되더라. 왜냐면 내가 있잖아 실장이라도 잘하면 내 거를 반반씩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좀 다들 들어갔다가 대부분이 며칠 있다가는 몇 년 있다가는 자기 걸 다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직업적인 거 지금 경제적인 게 가장 힘드니까 고민이 가장 커요. 근데 요즘에 막 너무 다들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은 느낌도 들다 보니까 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뭔가 다방면으로 다 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솔직히 그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화려한 이런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있나. 근데 그 본인은 뭐 유튜브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뭘 찍으려고 유튜브하고 프로가 있겠는데 브이로그도 있고 먹방도 있고 여행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 안 맞는데 맞아요. 본인은 차라리 그거 할 바에 공부 열심히 하고 할매가 부동산 중개사 따른다. 그게 더 낫겠다. 그걸로 해서 돈 벌까? 왜냐면 본인 사주는 땅이 맞거든요. 땅과 건물이 맞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서 부동산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모을 거고 모으고 나면 대출을 받아갖고 뭘 살 거고 사고 나면 또 이게 또 사고 팔고 하면 그게 본인한테 이익이 내가 볼 때 더 많이 남는다. 재물은 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잖아. 부동산 해라고. 그래서 재물운이 있다고. 재물운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쯤 하나요? 만 올해부터요. 있어도 만 지금 하나에 있댔죠. 지금부터 다섯 가지 또 공기가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운이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냐 그 말을 하지 말랬다. 왜냐면 아니 내가 나가지도 않는데 남자가 들어오나 그쵸, 여자가 그쵸, 들어오나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많이 만나고 많이 그거 해보라서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부터 다섯 가지 또 운기가 또 열렸어요 언니야. 남편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늦게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우리가 사주 팔자가 좀 세고 쉽게 말하면 두 번 간다는 팔자 있죠. 그런 분들은 늦게라는 이유가 있어요. 안 좋은 걸 다 내려놓고 그거는 안 좋은 걸 다 내려놓으면 갖고 가. 그럼 좋은 것만 있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있을 때 가잖아요 언니. 그럼 뭐가 또 좋은 건 됩니까? 내가 참을성이 있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늦게 하면 이 사주에 우리가 사주는 아무리 무당집이지만 바꿀지만 팔자를 바꾼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내려놓으면 좋은 걸 올릴 수 있으니까 언니 같은 사람 보고 우리가 결혼 좀 늦게 하라는 거다. 아 근데 이미 늦었기는 해가지고 안 늦어 괜찮다. 우리 언니 이제는 만한 사람 왔다. 네. 지금 50둘이라 근데 이게 지금 12살인데 얼마 예쁜지잖아. 만일에 가갖고 조금 1년 2년 넘어도 어때? 아니야. 어. 자식도 있어야 되니까. 자식 있어요. 있어요? 신랑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본 분, 그거는 남동생 거 봤는데, 이게 아까 할머니가 탁 뚜껑도 급한 거 봤어. 그래서 그건 자손이 지금 흉내 없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본인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얘기 나와요. 한 명 정도? 아, 두 명 있어요. 두 명은? 응, 두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 자손 있어요. 이런 건 안 나오고. 그건 안 나도 자손은 있어요. 어, 자손은 두 명이 보인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언니. 아, 좀 결혼하면 남자가. 괜찮은 사람 들어온다. 한 연상, 연하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은 나이 그렇게 많이 차는 사람 아니에요. 한두 살 어리든지, 한두 살이 많든지 해요. 아니면 진짜 많아도 네 살 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한두 살 어리든지, 한두 살 많든지. 비슷비슷한 사람. 본인은 신랑이 친구 같은 사람이 들어오겠단다, 선녀가. 본인은. 남자의 돈도 돈이지만 일단 본인 이 헤드가 맞아야 된답니다. 생각이 맞으면 같이 늙어가고 돈을 벌 수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하고 이 머리와 머리 싸움이 잘 되는 사람을 하고 싶답니다. 본인은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 사람을 같이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탁 연결이 될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좀 재밌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 본인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 마음 조금 복잡하더라고. 직업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런데 무슨 또 내가 결혼을 하나. 그러고 있잖아. 여자 팔자는 우리 엄마가 그 말했다. 뒤음박 팔자라고. 내가 지금 이 또 결혼을 안 하다가 하고 싶을 때는요. 내 사주가 팔자가 바뀌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그런 거 예쁘게 살고 그런 게 예뻐 보이는데 확 들어오더라고. 나는 언니 그 말을 한다. 그 왜 뭐 말을 하냐면 사람이 태어난 데잖아. 한번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우리 딸도 선사인데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다 소리 없거든요. 그래서 니 하고 싶어 하고 말만 말한다. 지 하고 싶을 때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지가 안 하고 싶다면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나는 당연히 있잖아.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다 해보고 하고 남들이 지금 아까 하잖아. 이쁘게 살고 애기도 낳고 여행도 가고 같이 머리도 맞대갖고 같이 웃고 하고 그게 맞는 건데 본인은 비슷한 성향의 남자가 들어오실 거예요. 비슷한?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 내가 볼 때 사업하는 사람이다.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다. 아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들어올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새로운 사람이다. 완전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라니까 그래 언니. 한번 잘 만나봐요. 겨울쯤에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야. 내가요 연애점은 잘 본다 사람들한테 소문났어요. 겨울에 들어와서 그러면 내년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소식일 때 뭐가 있는 기다. 내가 뭐 사이트 하는데 제일 많이 상담이요. 연애예요. 사주 카페 할 때도 연애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남자 연애를 잘 못해가지고 과연 진짜 결혼이 있어요? 있다. 올 사람 들어옵니다. 네, 100%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내년에 집이 전세가 끝나거든요. 저는 그 기간에 맞춰서 나가면서 결혼을. 내가 볼 때 그래 할 수도 있다. 한다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남자를 만나요. 그 집을 더 알아봐야 되나? 기다려볼까? 일단 알아보지 말고 일단 있고 남자를 먼저 만나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이제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이 밖은 없거든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네, 회사를 다니기는 하는데 뭐 가족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업한 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몇 살인데 그 사람? 4살 위. 근데 그 사람은 나쁘진 않은데 4살 많은 게. 4살 많은데 그냥 또 미국을 출장을 뭐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출장 가는 사람하고 잘 돼봤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출장이라서 아니다 딱 그때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미국을 가야 되나 마음에 들면 따라가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일단 있어보세요. 새로운 사람과 시작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다 또 물어보세요. 물어볼 거 있으시면.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돈인 것 같아. 돈은 뭘 하면 벌까. 근데 있잖아 언니 돈은 고생하잖아. 너무 돈돈하잖아. 네. 돈이 안 붙더라. 그냥 돈은 따라야 되거든. 근데 작년에는 딱 우리 언니가 네모 안에 딱 40이라서 딱 막혔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의 시작이다 보니까 왜 올해는 그 소리가 나면 일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근데 내년에는 일하는 쪽으로 들어오니까 분명히 내년에는 우리 집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네, 좀 너무 많으니까 신나는 한 것도 있고. 올해는 하나인데 일곱 같은 운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엄마하고의 저하고 잘 맞는지. 12월 생일은 부모하고 잘 안 맞던데. 엄마 무슨 인데요? 엄마가 54년생이시거든요. 말띠인데도 본래 개하고 이 말이 잘 맞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엄마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강하잖아. 엄마요? 순하시면서 잘 알 수 없는 분이셔가지고. 54년생이면 가부성 말띠잖아요. 네. 이때들은 여자분이 너무 세요. 자기 주장도 세고. 그래서 우리 언니랑 맞을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따로 나와 있는 게 맞아요. 한 번씩 찾아가고. 엄마 올해 건강 조심. 건강? 건강. 어디 쪽으로요? 몸수 조심. 올해 아홉수니까 내 자체가 올해는 신경과, 신경계통과, 머리와, 이런, 머리죠. 한쪽에 마비 있는 쪽. 그쪽을 조금 조심하시라세요. 풍. 엄마하고는 그냥 한 번씩 보시는 게 맞다. 네. 제일 궁금했고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 좋은 사람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부진히 만나보랍니다. 할매가 열심히 만나보는 네 부동산 아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갖고 본인 부동산 따 있어. 그럼 돈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돈을 모아서 대출 받아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재물이 오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성형을 하면 또 뭔가 좋은 게 바뀔 수 있을까? 어디 하려고? 이게 눈 밑에 이거? 아, 요거? 그럼 잘하는 데 가서 하세요. 올해 칼 되세요. 칼 되도 되세요? 네. 칼 되도 되세요. 올해는 되세요. 칼 되세요. 내가 아까 전에 팔자가 바뀐다는 건 그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찬바람 불 때, 한 9월달쯤에, 다음 달쯤에 하세요. 여름에 성형하는 거 아니거든. 한 다음 달 연휴 때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세요. 올해 칼 꼭 돼서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 네.